반팔을 입고 겨울에 나갈 수 없다. 주사로는 좀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예.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식품으로. 식품으로 똑똑하게. 어떤 식품 먹으면 될지 앞에 준비를 해놨죠. 예. 네. 여기서부터 할까요? 네. 여기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저도 참 좋아하는데. 뭐예요? 말린 그 버섯들 버섯. 있잖아요. 표고. 목이. 버섯. 표고. 오. 네. 네, 이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으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이 버섯인데요. 특히 중화요리, 중국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목이버섯 있죠. 목이버섯, 그리고 우리가 잘 먹는 표고버섯에 이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타민 D는 햇볕에 이 활성화가 되는데 특히 생표고나 생목이보다는 건조하면 좀 더 그 함량이 늘어나고요. 이것을 그냥 실내에서 건조시키는 것보다 자연 건조죠. 햇볕에 건조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이 목이버섯이나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비타민 D 전구체가 있어요. 에르고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이 자외선을 받으면서 비타민 D도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생표고 같은 거 사시면요. 햇빛에 한 20분 정도만 살짝 말렸다가 드시면 훨씬 비타민 D를 잘 드실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탕수육 이런 거 먹으면 목이버섯은 딱이겠네요. 관련해서 비타민 D를 잘 먹을 수 있는 버섯과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네, 햇볕에 잘 말린 버섯은 이것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D의 효능이 두 배. 1번 식초. 아니야. 기름, 3번 기름. 비타민 D가 수용성이랬어요? 지용성이랬어요? 지용성. 띵동. 띵동. 기름, 기름. 저 볶아 먹는 거 좋아해요. 기름, 기름. 저도 기름. 정답은요? 기름이네요. 힌트를 잘 주셨어요. 어쩌다 한번 그랬어요. 네. 네, 다들 공부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비타민 D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이 함께해서 흡수할 때 기름과 함께 잘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 D가 들어있는 표고버섯이나 목이버섯은 기름에 살짝 뭐 요즘 카놀라유나 포도씨유 같은 좋은 기름 많으니까 기름에 살짝 볶아서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KBS